세종시 금남면의 한 오이 농가. 바람 한 점 통하지 않는 비닐하우스 안은 폭염에 42도 넘게 올랐지만 오이 줄기 고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작업으로 그동안 하지 못한 작업이 산더미. 한낮에는 쉬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비 오듯 땀을 흘려도 좀처럼 손을 놓기 힘듭니다. 뜨거우게 햇빛이 강할 때 그래요.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렇게 땀이 쭉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핑 하죠. 그러면 이제 속이 막 뒤집어져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3.4, 논산 33.3, 세종 32.9, 천안 32.8도 등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천엔 폭염주의보가, 대전과 세종, 나머지 충남 전 지역엔 최대 일주일 가까이 폭염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주말부터 현재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서 19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엔 서천군 서천읍에서 60대 남성 한 명이 벌초를 하다가 더위로 목숨을 잃었고, 지난 29일 서천군 비인면에서는 밭일을 하던 90대 여성이 폭염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무더위가 이번 주를 넘어 다음 주까지 계속될 전망인 만큼 야외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도심지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때문에 기온이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는 가능한 작업을 중단하고,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작업 도중 몸에 이상을 느끼면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야외 작업을 할 때에는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